다음 1.2.4 모듈은 오픈뱅크의 인슈런스 서비스 보험입니다. 보험인데 보험도 마찬가지로 머신러닝과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이 머신러닝의 가장 기본적인 뉴럴 네트워크 그림이죠. 네. 이 보험도 역시 기존에 있던 보험들하고 좀 다릅니다. 다르고 오픈뱅크의 보험 모듈 요 녀석이 우리가 코딩하는 거는 하나의 인슈런스가 모든 종류의 어떤 보험에 대해서 보상하는 식으로 구성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사회 안전망, 소셜 시큐리티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다릅니다. 사실은 많이 다른데 어떤 점이 다른지를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코딩하기 전에 우리 알고 있어야 될 부분들입니다. 첫 번째가 기존의 보험사, 기존 보험사라 그러면은 Current Insurance 어떻게 하나요? 각각의 Different Coverage 더 Different Event 이벤트로 가야 되나요? 그냥 이벤트가 아니고 Abnormal 비정상적인 어떤 예기치 못했던 Or Unexpected. 그러니까 교육보험은 교육보험대로, 생명보험은 생명보험대로, 뭐 자동차보험은 자동차보험대로 이렇게 제공하는 것이 기존의 보험 방식이잖아요. 그죠? 자동차보험 가지고 실비, 의료비를 제공받을 수는 없죠. 그런데 오픈뱅크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보험이 모든 것을 커버합니다. 그럼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게 뭐냐는 거죠. 무엇을 두고 모든 것이라고 하느냐는 거죠. What? Or 뭐 이벤트라고 하는 게 뭐냐는 건데 이게 covered by open bank. 그냥 정답이라고 하면은 어떤 기본 소득, basic income. 그러니까 기본 소득을 보장하는 것이 open bank의 insurance 팔레시입니다. basic income은 뭘 covering 하는 거죠? 그러면은 covering 하는 것은 의료. medical, 다음 education, 교육, transportation, 교통물류, 통신, telecommunication, 그죠? 그리고 의류, clothing, 있고 다음에 주거, housing. 그리고 음식 먹는 거, 푸딩. 그죠? 요런 것들을 보장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으로 누려야 될 어떤 재화와 용역, 서비스와 상품. 그죠? 그걸 보장하는 것이 오픈뱅크의 어떤 인슈런스 팔레시입니다. 이걸 어떻게 보장하느냐는 거죠. 그리고 그 비용은 어떻게 충당할 것이냐는 거죠. 그걸 우리가 이제 코딩으로 구현할 텐데, 기본적,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레버뉴 사이즈와 레버뉴 사이즈 셀 비 매치드 투 익스펜스 사이즈라고 하는 말은 결국 어마운트를 말하는 거예요. 사이즈가 어마운트입니다.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서로 매칭시키면 똑같습니다. 그리고 보험으로 인해서 지불해야 될 그 인슈런스와 보험 그걸 뭐라고 프리미엄이라고 그러죠. 프리미엄을 뭐라고 그러죠. 한국어로 보험료 납입 금액을 서로 맞추는 겁니다. 보험사들의 수익원은 기본적으로 보험 가입자가 내는 그 월 매달 내는 돈과 그리고 실제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금액과의 차액 그 차액이 보험사의 수익원이에요. 그런데 오픈뱅크 같은 경우는 그 두 개를 매칭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액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코딩을 할 거예요. 그럼 이제 기본 소득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요 재화의 양이 국가별로 또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국가별로 다 다르죠. Different from nation to nation. 그러니까 각 국가별로 요것들이 결정되게 됩니다. 그 금액 납부해야 될 금액. 그렇죠? 예를 들어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100만 원, 1년에 100만 원. 그리고 샘플. A Korean 한국 인 시티즌 이 시티즌은
이제 오픈에시 플랫폼을 이용하는 시티즌을 말합니다. 어버 오피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will pay a premium. pay premium. 보험 프리미엄, 보험료를 내는 거예요. 한 달에 얼마를 낸다? 뭐 10만 원이면 10만 원. 그래서 10만 원. KRW. KRW를 내고 이걸 per month 해서 요 10만 원으로서 이 분들이 필요한 요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해 볼 분이 뭐냐니까 각 국가별로 이걸 어느 정도 이미 이걸 서비스하고 있어요. 한국 같은 경우 예를 들면 건강보험공단 있고 이건 또 교육세라는 걸로 하고 이거는 또 국가에서 교통 관련 세금 받는 게 있어요. 교통세. 그리고 통신은 좀 다르고 클로딩과 하우징과 푸딩은 이쪽 기초생활보장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 하우징도 마찬가지 기초생활보장이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카바 이미 국가에서 카바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국가에서 카바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들을 오픈에시 플랫폼에서 보험 카버리지로서 제공하게 되는 거죠. 근데 상당히 재밌는 것은 상당히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니까 상당히 재밌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바로 지금 설명드리니까 상당히 좀 난감하긴 합니다만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우리 코딩을 해나가야 되니까 뭐냐니까 이 오픈뱅크에서 말하는 이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첫 번째는 기존의 어떤 기존 코딩할 때 그렇게 나갈 거예요. 기존의 어떤 비용, 기존의 인프라에 대한 이용 비용을 계산합니다. 산출합니다. 기존의 그 보험이 그 병원이나 기존의 학교나 기존의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필요한 비용, 최저 생계비를 뽑기 위해서, 그죠? 최저 생계비라기보다는 기본소득을 뽑기 위해서 기존의 인프라 이용 비용을 산출하는 거죠. 기존에 있는 병원, 학교 이런 것들, 그죠? 기초소득 혹은 또는 기본소득의 필요 크기라고 해야 되나요? 크기를 산출하기 위해서 기존의 인프라 이용 비용을 산출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고 두 번째는 기존의 인프라를 저비용으로 재구성해서 결국은 이용 비용을 줄이는 거죠. 그 방식이 뭐냐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 같은 경우 기존에 있는 학교가 있잖아요. 학교도 있고 학원도 있죠. 학교, 초중고등학교 그리고 대학 있고 학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거는 기존에 있는 인프라입니다. 기존의 인프라이고 요걸 이용할 때 필요한 비용을 산출을 하기도 하는데 요것을 새로 재구성한단 말이에요. 저비용의 교육 시스템 재구성. 그게 바로 MOC죠. MOC. 이거 매시브 오픈 온라인 오픈 소스 오픈 온라인 커뮤니티. 그죠? 매시브 오픈 온라인 커뮤니티가 됩니다. 시브 커리큘럼. 그럼 이렇게 바꾸게 되면은 여기에 들어갈 비용이 확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 말은 요만 10만 원이 다시 이게 5만 원으로 줄어들 수가 있게 된다는 말이죠. 기존 이 금액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먼저 우리 뽑을 때는 우리 코딩할 때는 일단 기존의 인프라를 이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한국인이 국가에서 제공하는 사회보장 서비스 외에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될 금액의 크기를 산출을 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게 첫 단계예요. 이 퍼스트 스테이지. 코딩할 때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퍼스트 스테이지에서 이렇게 하고. 그러면 금액이 얼마? 1인당 내야 될 돈이 뭐 50만원씩 내야 된다, 한 달에. 그렇게 해야지 기초 생활을 보장할 수가 있다. 기본은 기초 생활이 아니라 기본 소득. 뭐 한국의 기본 소득이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서 뭐라고 할까요? 기본 소득 금액을 결정합니다. 기본 소득 금액의 결정. 그래서
1인 300만원, 4인 가족 기준으로 300만원 가족 이렇게 되는 거죠. 요 금액을 결정하기 위해서 요것들이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됩니다,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이 300만원을 4인 가족이 소득이 있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그럼 매달 부담해야 될 금액을 결정할 수가 있죠. 이시가 매월 가구당 부담 금액, 국가적으로 세금 내는 것 외에 별도 지금의 건강보험료라든가 뭐 기타 세금 외 추가 부담액을 결정을 합니다. 추가 부담액이 결정된 금액, 예를 들어서 그게 한국 가구당 50만원이 월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해야지 50만원을 부담하게 되면은 모든 국민들이 월 300만원 이상의 기본적인 소득 수준을 유지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죠? 이게 부의 재분배 방식이란 메커니즘과 비슷합니다. 요렇게 결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첫 단계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고 다음에 요렇게 하고 요렇게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럼 한국 가구당 50만원이 내야 된다 그러잖아요. 이 상황에서 이 보험이 상당히 재밌게 이제 적용됩니다. 오픈뱅크의 보험 모듈에 적용되는 것이, 이 상황에서 이것들을 하나씩 줄이는 거예요. 교육 같은 경우에는 이 시스템으로 바꿔주는 거죠. 그랬을 때 이 50만원이 어떻게 줄어드느냐는 거죠. 50만원이 그러면은 50만원 per 월이 다시 줄어서 이게 뭐 35만원 per 월로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다른 것도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이번에 교통을 또 바꿔주는 거예요. 교통도 지금 어떤 교통이죠? 자가용, 지하철,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버스, 택시, 뭐 오토바이 이런 교통수단 있잖아요. 기차, 비행기, 그렇죠? 이것을 새로운 형태의 교통수단으로 전환하는 거죠. 새로운 형태의 교통수단. 뭐 그 중에는 자율주행차량도 있을 수가 있겠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율주행 차량 등 있어요. 그렇게 했을 때 요 부담금액이 또 얼마 줄어드느냐는 거죠. 그러면은 이 시스템을 통해서 35만원 월을 다시 뭐 30만원 per 월로 줄이게 되는 거죠. 됐죠? 자, 그런 다음에 또 다른 걸 또 진행을 하는 겁니다. 하나씩. 예를 들어서 메디칼 있잖아요. 기존의 병원 의원을 예를 들어서 IBM이죠. IBM의 왓슨 같은 어떤 자동 진료 시스템, 그렇죠? 자동 진료 시스템으로 전환했을 때 전국의 병의원을 체인화하는 거죠. 전국적 규모의 병원 체인을 구성한다고 했을 때 이런 시스템을 이용해서, 그랬을 때 비용, 의료 비용이 또 줄어들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이 다시 또 줄어들게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나요? 이번에는 20만원 혹은 25만원 per 월 이렇게 줄어들어요. 이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겁니다. 기초생계에 필요한 것들, 교육과 의료와 뭐 정부 모듈과 통신 모듈과 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나오는 금액이 딱 나올 거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넣는 금액이 한 달에 예를 들어서 뭐 가구당 10만원씩 부담하면은 가구당 월, 또 그죠? 가구당 10만원 월을 정하면은 요것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300만원 있었잖아요. 저 300만원 소득자 4인 가족으로서 300만원 소득을 가지고 있는 4인 가족이 누릴 수 있는 수준의 상품과 서비스와 재화와 용역을 누릴 수 있는 시스템이 구성이 된다는 거고, 그러면은 이것으로 이제 기본 소득이 보장되는 거죠. 기본 소득에 의한 소비 수준을 보장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이것을 얼마 동안 해야지 효과가 나타나겠는지 이걸 계산하는 겁니다. 그럼 얼마나, 그러니까 첫 달 한 번 보험료 10만원 내고 요걸 다 받느냐, 아니면은 요걸 1년이 지나야지 요게 되느냐,
혹은 뭐 3년간 보호해야지 요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코딩으로서 우리가 코드로서 다 소스 코드로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게 보험 모듈입니다.